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음으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이 반대하기로 내가 받지 못하여 가이사의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게라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느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이번에 암환자였다가 암에서 해방이 된 후에 제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하라. 음성이라고 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어요. 죽었을 텐데, 그죠? 그대로 암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이제 더 일해라. 이제 그런 마음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일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들려주신 마음의 음성이었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그날 들은 것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모든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그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예, 복음 전도를 했죠. 근데 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야말로 전무후무한 그 역사요, 구약을 대변하는 그 진리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본문은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으로 호송이 되는 과정의 역사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의 몸이 됐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율법에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은 늘 공적으로는 죄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 안에 자유이면서 또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뒤집어 씌움을 당해서 결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제목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그랬는데 마지막 머물러야 할 장소로 호성되면서 죄인이면서도 하나님 성령 역사가 높은 고관들까지 만나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 자유인이고 율법에서도 해방된 사도 바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갇혔는데 또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갇힌 것 같지만 이 새 집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의 감옥의 한 일부분인데 또 새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옥이면서도 감옥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 새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뭐 일부 뭐 우리나라처럼 개념으로 봐야 될지 자세하게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감옥이면서 또 자유로운 몸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 사람의 진리를 강론을 듣기 위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사형을 나가는 죄목, 그 유대인이 걸어놓은 죄목, 그 다음에 또 로마 당시의 그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 이래로 이렇게 강하게 뭐 네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뭐 황제 이렇게 하면서 뭐 그 방화범죄로도 죄목을 씌우고 또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떤 그 뭐 이단이요 무슨 잘못된 뭐 그걸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마지막은 이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는 호송되는 과정에 결박을 당하면서 또 풀리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새 집에 머물면서 여기가 마지막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죄수로 사형을 당하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예수님도 지금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좌우파 또 중사파 뭐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번에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핍박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핍박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겪어온 그 시대로 비교한다면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아마 그런 시절을 그런 때를 겪었다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참 다시 말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뭐 그걸 행복이라고 복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의 형편과 그때 형편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은이라는 그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말로가 별로 참 아름답지 못한 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라면 마지막에 가치 있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 삶의 마음에 있어서의 아 나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설정되지 못한다면 눈동자의 맥이 풀리고 초점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막아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평소의 생활 속에서 늙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천국도 늙어서 간다라는 그런 갈 수 있는 필연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평소에 행동을 하고 마음 자세를 먹고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로가 머무를 수 있는 분명한 장소도 필요하고 가치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치 없게 평소에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자세나 상태가 그냥 저 일반 세인들과 같이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어떤 그 무게 없이 가치 없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행자재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자세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변에게도 덕이 되는 거고 본이 되는 거고 아 정말 이분은 천국에 갔지만 이분이 살아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 참 잘 살다 가셨구나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얘기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날리지만 사람들에게 이름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왜 그런 저는 그 몰랐는데 죽어서도 욕을 먹는다라는 말을 난 그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뭐 누가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내 생각을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아 이게 죽어서도 욕을 먹는다는 말이 맞구나. 기억할 게 없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그 친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60 전에 죽었어요. 우리 원래 단명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장수하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욕을 먹겠더라고, 욕 먹을 짓을 했더라고. 그래서 아 사람이 죽어서도 욕을 먹는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외삼촌이 죽었는데 단명을 했는데 욕을 먹더라고. 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번에 암 선고를 받고 나서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40년 선교한다고 그렇게 죽어버려 허풍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돌보는 환자들에게도 내 방법대로 관리를 하면 암 걸리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곱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진해서 간다. 이런 말들이 다 사기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게 엄청난 그 공허감이 저에게 왔고, 죽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 심령의 세계도 어디에 머물다가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초점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을 보던 어두운 눈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그의 눈은 살기가 있는 눈이고 흑암에 가려진 눈이고 어두운 눈이었죠. 그런데 그 눈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멀었었죠. 완전히 멀었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멀었다가 완전히 빛나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꿔지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그런 자세가 됐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 곳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신없이 다녀야 돼. 기다리는 것도 많아지고 또 머무르고 싶은 것도 많아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러서 일해야 할 곳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의 눈동자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 눈동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빛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눈동자의 초점에 따라 행동의 향방이 나타납니다. 어떤 초점으로 눈동자가 향해 있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행동은 거기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머무를 곳이 설정될 때에 눈동자의 초점이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 같은 또 새집 같은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비록 죄인의 모습이고 또 늙었겠죠. 네, 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적인 일반적으로 볼 땐 힘도 없고 끌려다니고 시달림 받았고 해서 눈에 초점도 없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가르쳤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예사로 그냥 뭐 소설 읽듯이 책 읽듯이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속이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현찮은 사람도 눈동자가 빛납니다. 과거에 이 노인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데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다 글 깨고 성경 읽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 그분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필사도 하고
빛나는 눈동자에 얼마나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우리 이준선님도 지금 연세가 높으시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생각하는 일반 난 저런 저 노인으로 볼 때 저런 데는 내가 보질 못했어. 상당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할 때에 무언가 자꾸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뭔가 생각하는 모습 그 대단한 그런 뭔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을 또 부분적으로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안이 열려있는 그 모습이 대단한 겁니다. 그 가치가. 그런 가운데 서로 간의 진리 안에서 애착과 사랑의 교감이 형성되므로 피차가 서로 머무르고 싶은 관계로 형성되는 것인데, 자, 오늘 그곳이, 그 장소가 이곳이 되고,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머무를 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장소가 되겠지만, 소자인 나 부서교사는 현재 두 곳에 머물러 있어요. 제 마음이. 전에는 중국에만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봐 볼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왠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국내에는 머무를 곳이 없고 중국에만 내 머무를 곳인가 그것이 왠지 좀 허전하고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유지를 못했거든. 예, 국내에서 목회하다 교회를 선교하러 간다고 완전히 정리를 하고 가버리니까 국내에서 내가 안정된 그 내가 머무를 교회도 또 뭐 교회들 가봐야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선교사가 뭐 도움 좀 받으러 왔나 목회 크게 하는 그 동기들 어쩌다 이제 한번 같이 궁금해서 얼굴을 보러 가면요 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뭐 보조 받으러 왔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련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중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곳에 한국에서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교회와 또 특별히 중국 선교를 중심으로 함께 일하기를 마음으로 함께 동의하면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생겨서 또 교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뭐 어차피 선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절반은 나가 있어요. 제가 그러나 나가 있으나 들어와 있으나 항상 함께 변함없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저는 이제 두 군데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전에는 많이 중국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다 국내에 들어오면 주일날 되면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 그런 그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 그래서 과거에도 고독도 했고 또 들어와 있으면 고독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나가 있으면 외롭고 양쪽으로 좀 그랬는데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저는 중국에 머물며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출생부터 단명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출생부터 유전적으로 양쪽 저를 생산해내는 그 두 본체가 고장들이 다 난 상태에서 나를 만들었고 또 미완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벌써 몸의 유전자적인 그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런데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은 단명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봤고 또 우리 그 아버지께서는 또 독자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49에 돌아갔고 또 엄마도 제 7살에 돌아갔고 형도 60을 못 넘겨서 죽었고 저도 목사님 앞에 목회할 때 거울 앞에 서면은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50을 못 넘길 거야.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당시에 내 몸 구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41에 역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병이 발병이 되는데 당뇨 합병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귀에 이상 오지요. 당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막 에러가 나요. 에러가 수치가. 그때 이미 합병증이 발병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 재주로 고쳐보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우리나라의 방화합편 고선을 다 찾아서 내 병을 어떻게 고칠까 만들어서 해봐도 별 대책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내 병을 위해서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서 연구생으로 들어 연구원으로 가서 연구하는과 동시에 거기에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원료들을 중국에서 다 찾아내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그쪽에 선교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 자금을 하나님이 중국에서 주시고 이건 구체적으로 참 말할 수가 시간상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돈도 없는 가난한 한국의 목사가 몇천만 원씩 한 달에 쓰면서 그 수년을 선교하게 했고 내 몸은 그때로 합병증 걸렸을 때 그 41살의 상태라면 도저히 국내에서는 오래 유지할 수 없는 단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 시간까지 그 속에서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렇게 약골로 보입니까? 비록 암이 걸렸던 사람이지만 건강해 보이죠? 지금 외형적으로 누가 볼 때 나를 환자였다라고 단명할 사람이었다라고 아마도 못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암이 걸렸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더 새롭게 하나님이 또 관리해 주시고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천연 물질을 또 중국에서 새롭게 또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도무지 중국에 내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서 그래서 나는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그 이 중국 사람들 한국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30분 넘어가면 비틀고 한 시간 넘어가면 그러는데 밤을 새워서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공산당의 무리들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순수한 그 인민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애정과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데 어찌 마음이 그쪽에 가서 머무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에 먼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필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첫째는 중국이었죠? 이제는 마지막까지 함께 선교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제 동역자분들과 또 전에 비해서 이제는 만나서 관리해드리는 환자마다 내가 선교 얘기를 하면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곳에 또 머무르는 거예요, 마음이. 애착이 있고, 이곳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 이제는 내가 머무를 곳이 중국과 또 이곳 두 곳이구나. 또한 그 특별한 것은 또 뭐냐면, 이제 우리 뭐 김용사님 이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40년 전에 맺었던 분이에요. 40년 전도사 때 개척할 때 한참 내가 그때 알바한다고 정말 오토바이에다 뭘 싣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알바도 하고 그럴 때 가장 어려울 때 예, 양계장에다가 누가 빌려줘서 학교방처럼 교회 만들고 개척할 그 시절에 김익수 사모님이 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또 몸이 정신병자도 될 만큼 힘들었고 몸이 몸대로 아주 피폐해졌던 그때에 만나가지고 침 몇 번 놔드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때 뭐 전화도 없었고 핸드폰 이게 있었나 몰라요. 없었던 것도 같고 그래요. 몇 년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94년도에 선교를 내가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우리 저를 중심으로 선교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목사들이 어느 기도회에서 선교 대회 한다고 가서 선교 대회 하는데 거기를 그 우리 김익수 사모님 거기 와서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 또 만났어요. 근데 또 그때 만나자마자 집회를 참석하면서 또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목사하고 중국 선교를 평행하겠다. 그게 서원을 또 하셨대. 나중에 얘기하니까 알았지. 그러고 또 조금 만나다가 그냥 또 뭐 선교하러 나는 그때 나도 중국을 열정적으로 다니게 되니까 또 다 끊어졌어요 연락이. 몇 년인가 또 끊어졌다가 어느 날 내가 인천에 어느 신학교 빌딩에 이제 센터를 새로 거기다가 마련을 했는데 계단에서 그 대한신학교 하는 그 빌딩에 한 칸을 내가 맡아가지고 설교 센터를 하는데 계단에서 또 만났어.
어쩐 일인가 했더니 또 그 신학교를 다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그 후에 그 우리 김익수 사모님 그 시어머니가 배들기도 하던 그 아주 큰 넓고 큰 좋은 지하대 거기에 또 우리 내 선교센터를 거기다 마련하고 함께 일하다 같이 뭐 아예 뭐 간호사 그때는 환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 또 주일마다 매주마다 거기서 또 예배도 드리고 예, 거기 그 또 그 보조 노릇을 다 하시고 그야말로 간호사 노릇을 하면서 중국을 또 같이 의료 선교하러 같이 가서 그때 그 샤오연을 원래 그때부터 그 내 그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니까 그래 같이 또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제가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내 선교도 끝났나 보다 그러고 이제 뭐 밤무대도 뛰고 예. 밤무대 뛰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냐고 나보고 또 누가랑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때 정목사님 또 만나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사도 해보고 또 우체국 화물 기사도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 정목사님하고 내가 밑에 들어가서 시다바리 알바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년을 내가 이제 또 연락이 끊어졌어요 사모님하고. 그런데 이제 광화문 애국운동 하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발이지 뭐 몇 날 모르겠는데 거기서 약속을 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인파가 몰려있는 그 밤에 우리 그 저 김사원님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 저쪽에서 오다가 나는 또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인파 속에 나는데 결사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일부러 만나려고 약속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또 우리 지금 사모님도 분명히 나하고 같이 하기로 하나님 앞에다 소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가 연락이 끊기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제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그게 눈동자가 뭐예요? 머무를 곳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머무를 곳이. 그러니까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맥도 풀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열심히 애국운동하다가 그냥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머무를 곳이 이제 없어지니까 영적으로나 뭐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네, 그런 차에 만나보니까 몸이 너무나도 나빠졌어요. 네, 표현상 뼈에 가죽 씌워놓은 것 같고 뭐 병원에다 수백을 그동안에 갖다 줬는데 수천은 아니고 수백 예. 뭐 그대로 아픈 거예요 몸이. 예, 다시 만나서 불과 한 2년 어간에 지금 엄청 또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머무를 곳이 또 생긴 거예요. 함께 선교하는 중국의 선교지 옛날 서원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자리를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일수교회 함께 만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중국에도 이것도 마련이 됐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더 건강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평생 함께 가야 되니까 또 내가 필요한 건 다 해주고 밥도 뭐 맛있게 그냥 우리 사모님도 참 맛있게 주일마다 제가 잘 먹었는데 아 이제는 맨날 맛있게 먹어.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골고루 그냥 뭐 내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뭐
또 우리 사모님도 요리솜씨가 좋은데 우리 김희수 사모님도 요리솜씨가 좋아서 일단 전라도 쪽이 요리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에 너무나도 잘 맞고 참 건강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무를 곳이 정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말년에 참 복받았다 아주 그렇게 뭐 엊그제도 우리 친구가 왔는데 얘기하면서 아유 말년에 복받아서 얼굴도 예전보다 더 좋아지고 예, 지금 제 목소리가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예, 너무나도 이 머무를 곳이 이제 양쪽으로 아파트로 또 참 거기에 더욱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것이 머무를 곳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고 말년에 복받은 일이고 우리 임 선생님도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년에 받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머무를 곳이 이제 정해졌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머무르고 또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함께 머물러 주시면 참 행복하고 좋겠어요. 예, 우리 함께 그러한 그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지난번에 위로 그 속에서 위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